저는 당진시 합덕 5일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일장은 이 합덕 같은 경우 당진시거든요. 또 오늘 고추 시세 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들 본인들이 또 드실 거는 이렇게 지금 또 태양초를 만들고 계시는 곳도 있네요.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덕은 고추장이 많이 쓰질 않았네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꼭지가 다 없다. 근데 고추가 통통하긴 하고 윤기도 많이 나네요. 고추가 통통하고 윤기는 많이 나고 얘는 빼짝 꼬랐네요. 근데 고추 꼭다리가 하나도 없어. 어르신, 여기는 고추 어치게예요? 요즘에? 예? 요즘에 고추 시세 어치게예요? 1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와, 합덕이 가장 싸네요. 다른 데는 얼마 하는지? 가장 싼 데가 15,000원이요. 합덕이 가장 싸네요. 합덕, 당진, 저 예산 다 둘러봤거든요. 근데 합덕이 가장 싸네요. 고추가 윤기도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들 깡통에다가 고추들 이렇게 또 키우시기도 하네요. 근데 14,000원이면 가장 저렴은 한데요. 꼭지가 없어요. 꼭지가. 근데 꼭지를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고추는요, 완전 태양초다. 그러면 그 꼭지 있죠. 꼭지를 보셔야 돼요. 그 꼭지에 노란 색깔이, 노란 색깔을 띈다. 그거는요, 태양초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좀 녹색을 띈다든가 조금이라도, 그렇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건조 기계에다가 넣었던가 아니면은 하우스에다 말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